애들이 예뻐서 선생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좀 예쁠 수밖에 없는 거고. 근데 저는 이제 이 아이들에게 학급을 운영하는 룰을 애들과 함께 이제 물론 제가 안을 내요. 그러니까 학교장상 모범상 뭐 장학생 추천 이럴 때 명부 순서가 있어요. 그거는 5점은 출결, 5점은 1인 2역 동료 평가. 1인 2역에 대해서 친구들이 대단히 잘하고 대체로 잘하고 평가. 또 주변 활동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요. 그래서 5점, 5점, 5점. 이세 가지를 토탈해서 그 점수 순서대로 학교장상 모범상 6명을 줘. 또 장학생 추천이 들어오면 그 순서대로 0명으로 탁 줘. 그 기준이 공개돼요. 그것도 3월 달에 애들에게 설명하고, 이거는 우리 반의 학급 규칙이다. 근데 선생님이 아닌데 너희들이 검토해주고, 그리고 검토할 시간을 한 열흘 정도 줘요. 이 안에 대해서. 그래서 질의응답, 찬반 토론, 이렇게 있는데 형식은 거치는데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애들로서는 그냥 클리어한 거니까. 애들이, 그럼 어쨌든 그것까지도 투표를 해요. 맞아. 우리 반 학급 규칙, 모범상 추천, 주범 장학생 추천 규정이다. 이렇게 해놔. 그럼 뭐 찬성, 반대, 기권, 잘 모르는 애들도 기권하고 우울한 애들도 기권 잘해요. 그래, 그대로 두고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결이 됐다.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쫙 1년간 그렇게 카리스마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. 그래서 이건 리더십의 문제, 기술의 문제인 것이지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야. 그러니까 선생님들 또 특히 신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기술들이 많아. 그래서 이제 날로 먹는 담임되기 시리즈로 제가 몇 편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좋아들 하셨어요. 투자 대비해서 가성비.